여자 때문에 오신 거야? 여자요? 그 대구에 사는데요. 네. 그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러 가는데요. 대구 사는 여자애가 저랑 빠른 83인데요. 네. 뭔가 항상 꿈,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이렇게 숨기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남자가 있잖아. 선생님. 예? 선생님은 여자복이 없어. 예. 여자복이 없는데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의 치 좀 잘했으면 좋겠어. 부모님한테요? 그렇게 장가가 좀 어렵게 만났거든요. 장가를 가도 일부 종사 못해. 여복이 없어. 여복이 없어서 자꾸 여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사장님 여자들이 사장님을 보면 딴 생각을 해. 그냥 왜 그러냐. 사장님은 그냥 여자들의 치 그냥 잘해주고 돈 쓰는 거 거기만 호감이 있어.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어. 제가 매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장님 말고도 딴 남자 또 만나는 거야. 대구에서요? 여자 있어. 그 남자 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왔잖아. 여자 때문에. 네, 잘. 그 잘 그거 안 열어줘서. 그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잘 안 믿어요. 그 상대방 말을 잘 안 믿어서. 의심은 좀 되는데 당연히 딴 남자가 있으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 사장님 예. 그냥 여자친구 그냥 포기하고 내 인생 살아. 그냥 만난 지는 한 얼마나 됐어?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여자친구 돈 얼마나 썼어? 예? 여자한테요? 응. 한 제가 그 경비랑 그 음식은 제가 다 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썼냐고. 많이 썼잖아.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신 좀 차리지. 예. 응? 사장님 집이 어디야? 천안시 본명동이에요. 아, 천안이야? 예. 그럼 천안에서 만나. 그럼 채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 채팅에서 만난 거 아니야? 채팅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났어? 그 대순진리에서 만났거든요. 대순진리? 예.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 대순진리에 해당했어요. 그 대순진리 그 저긴데 여화증 아닌가? 그 부처상님.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오긴 왔는데요. 그 좀 어려워요 그 여자가. 어? 그 여자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예.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상대방 그 얘기를 듣고 솔직하게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싸움 날까봐. 여자는 완전히 몇 살이에요? 그 상대방 여자야? 빠른 83이에요. 빠른 83? 빠른 83. 그러니까 빠른 83? 예, 83. 41살 되지 때네? 예. 얘는 오로지 바람둥인데? 그 여자애가요? 응. 포기해 그냥. 사장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잖아. 근데 지금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그 대순진리 다녔을 때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빠져들어서 돈을 대출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대순주에 뭐 댕기면서 뭔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그 뭐 조상님 매신다고 돈을 대출을 받으라 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지금 총 그 한 15년 다 냈는데요.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2,500? 예. 미쳤네. 그 여자애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뭐 사수부사수 아세요? 그거예요. 제 성가 그러니까 그 사수가 그 여자애인데 그 여자애 말이 계속 그 꼬임에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2,500만 원을 냈긴 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나올 데가 없으니까 지금 안 만나는 거잖아. 피해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금 피해잖아. 근데 사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아이고 정신 좀 차려. 거기 여자한테 꼬임에 빠져갖고 지금 돈 들어간 거야. 교회 그 대신 줄래인가 뭔가 그거 하느냐고. 여자 일부러 그거 돈 빼느냐고 그런 거잖아. 사장님 돈 줘 대출 받아서 쓰게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차라리 엄마 아버지 살아계시죠. 네. 엄마 아버지나 지금 잘해. 거기 대순질러 가면 부모님을 부모님이 알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지. 그러니까 사회비니까. 지금 그 아직도 댕겨요? 예. 그만 댕겨. 그것 때문에 저기 선생님 저기 신용불량 댕겼어. 어? 대출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 사회비잖아. 돈 빼내려고 그러는 거. 아이고 나 미치겠네. 거기 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 댕기라고. 여 신용불량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댕겨. 차라리 엄마 아버지 지나 잘해 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그래서 근데 그게 끊지를 못하겠어요 거기가. 계속 지금 돈 받 거기서 돈 가져오라고 할 텐데. 맞아요. 근데 왜 그래. 그런 거 갖고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어. 엄마 아버지 지나 잘하고 좀. 차라리 거기 딱 끊고 응? 거기 딱 끊고 엄마 아버지 잘하면 차라리 여자가 생긴다. 어? 거기 생기지 마. 아유 진짜 열통 터지네. 엄마 아버지네 좀 잘해. 엄마 아버지 치는 그냥 막 저가면서 승질나면 막 난리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는 또 저게 승질나면 엄마 아버지 막 야단치잖아. 난리치잖아 본인.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대화를 잘 안 해요 집에 오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거기 빠졌으니까 그러지. 사이비에 빠졌으니까. 본인이 사이비에 빠졌으니까 여 그 빠진 것도 여자 때문에 빠진 거잖아. 어? 정신 차리라고. 그건 아니야. 결국 오빠야 여복이 없어. 여복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이혼망당하는 거잖아. 어? 정신 차리세요. 네.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갖고 저가는데 식구들한테 사이 좋을 게 뭐가 있어 동생이랑 치고. 네. 그잖아 지금 계속 애고수잖아 지금. 여기 오빠는 애고수야. 거기만 지금 미쳐갖고 거기만 빠졌잖아. 여자하고 거기 사이비 거기만 빠졌잖아. 응? 그래 안 그래? 그게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끊어야지. 집에 엄마 아버지 치나 잘해. 맛있는 거 사서 엄마 아버지 집 사다 주고 좀 그래. 그런 돈은 아깝지. 네. 엄마 아버지 집 맛있는 거 사다 주는 건 아깝고 거기다가 돈 쓰는 건 안 아깝지. 그런 게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응. 미쳤어. 어떻게 아셨어요? 무당이니까 알지. 예. 미친겨. 오빠 미친겨. 예. 정신 좀 차려. 아이고 거기 끊어. 끊을 수가 없어요. 죄송. 아니 본인이 안 가면 끊는 거지. 끊을 수가 없다는 게 뭔 소리야. 안 오면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응. 계속 문자 오고 전화 통화하고 막 차단시켜. 전화기를 차단시키라고. 전화번호 바꾸든가. 집은 모르잖아. 예, 집은 몰라요. 그거 봐 집은 모르잖아. 전화번호 바꿔. 전화번호 바꾸고 그래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 이제 좀 높으신 분이 저랑 그 제 여자애를 이렇게 맺어줬거든요. 일부러 돈 빼려고 믿어준 거잖아. 어? 그렇다고 그 여자하고 살 것 같아요 본인? 못 살아. 여자가 안 와. 그 남자다 그렇게 홀리는 거야 그 여자는. 어? 거기는 그 여자애가 계속 그거를 그 문자하고 톡을 와요 자꾸. 그걸 차단을 하시라고. 차단을 하라고. 지금 본인이 그 여자애한테 미련이 있으니까 좀 그러는 거잖아 지금. 제가 예 많이 예 많이 좋아하고 미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서 그러는 거잖아. 절대 어떻게 못해.
그 여자는 걱정서 돈만 빼내고 이용당하는 거, 이용하는 것 뿐이야. 오빠 사람은 안 된다고. 어? 아이고, 열정 터져. 그 여자하고 지금 본인은 결혼하려는 거잖아. 예. 결혼 못 하거든? 못해, 절대. 못하니까 정신 차려. 알았어요? 예. 그리고 전화 차단시키고, 거기 나가지 말고 전화 차단시키고 다 전화번호 바꿔. 예. 거기 돈 갖다 바칠 돈이라 엄마 아버지 맛있는 거 좀 사줘. 예. 맛있는 거 사고 와서 엄마 아버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 알콩달콩 살아. 뭐 연생이야 뭐 여자가 인생이 다야? 여자도 여복도 없구만. 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요 진짜. 예. 그러다 인생 진짜 망쳐. 예. 지금도 지금 신용불량 됐잖아 지금도. 돈 아픈 없어갖고 저가면서 이씨. 빚갚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빚갚기 어려워. 몸도 지금 현찮잖아 지금. 몸들이 기적한데 현찮은데 어떻게 잊어갈 거야? 언제까지 그 돈, 그 빚 갚는 것도 언제까지 빚 갚을 거야? 한, 제가 어렸을, 25세 입도를 했는데요. 어. 20년 동안 돈을 갚았어요. 그거를? 이 1,500만 원을. 아직 남았어요. 아 근데도 정신 못 차려? 한 번 아닌 거는 아니어야지. 왜 이렇게 어수룩해? 응? 엄마 아버지가 안 말려요? 그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예, 예. 그거 엄마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나. 엄마 죽는다는 소리 나와.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거 봐. 그거 알면 세상은 비밀은 없는 거야. 언젠간 알아. 그러니까 핸드폰 바꾸고 그거 카톡 끊어요. 예. 알았어요? 예. 오빠는 여복이 없어. 그게 끊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 본인이 끊을만 끊은 거지 무슨 어려워.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본인이 정신 차리라니까 저렇게. 정신 좀 차려. 예. 그런 돈 여자가 인생이 전부가 아니야. 내 부모가 있고 내 가족이 있는 거지. 어? 뭐 여자가 인생이 다야? 예. 그 사이비에 빠져갖고 그 여자는 돈만 지금 빼내는 건데? 그걸 알아야지 왜 몰라. 어느 정도 나이도 많이 먹었구만. 42살이면 정신 차릴 때 됐지. 예. 엄마 아버지가 이 본인 놔놓고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은 저기 좋았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 여자지 빠져갖고 사이비에 빠졌다고 이렇게 난리 치면 엄마 아버지 통곡을 하고 온다. 응? 기가 말려르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끊으라고. 카톡도 예.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끊으시라고. 예. 그 여자 절대 안 와. 그 여자는 딴 남자 품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으니까 절대 생각도 하지도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끊으세요. 예.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아이고, 참. 그 돈 갖고 엄마 아버지 호강을 하고 살겠네.